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몇 주 동안 수미 지역의 우크라이나 국경 정착촌에 대한 포격을 강화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미 지역에 76차례 정도의 포격을 진행했죠. 일본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돌파하려 시도했지만 국경 경비대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러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월 17일에 나머지 잔당 러시아군을 하르키우시 북동쪽으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북동쪽에 있는 지역을 소탕하고 보보찬스크로 진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보찬스크는 이지움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보찬스크를 함락시켜 최종적으로 쿠판스크까지 진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크게 역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대다수의 병력이 세베르도네츠크에 몰려있긴 하나 이지움을 탈환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을 동쪽으로 밀어낼 수 있게 되고 큰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러시아군 전선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예비군도 투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 남쪽 지역에서 공격 작전을 재개하기 위해 전술적 위치를 개선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역습을 받아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서 진격을 재개하기 위해 병력을 보충하고 예비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지음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마을인 도벤케 동쪽에 고속도로를 확보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속도로는 슬로반스크를 향한 전진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이지음 근처에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습했고 러시아 육군은 리만 지역에서 제한된 영토 진격을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포병대의 압도적인 사거리를 이용하여 이지음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까지 포격을 가하며 러시아군을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점차 우크라이나군의 M777 숙련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1, 2분에 한번 발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남쪽에서 리시찬스크로 동쪽에서 바흐무트로 향하는 고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지만 미미한 진전만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에 도달하기 위해 포파스나 북쪽으로 약간의 진격을 했습니다.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은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로 가는 길에 포파스나 바로 남서쪽 노보즈 바니무카를 함락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그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에 있어서 거짓말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완고한 세베르도네츠크의 방어선으로 인해 그리 쉽게 뚫리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과 두박 공산당 부국장인 빅토르 소볼레프는 돈바스에서 승리를 거두지도 못하는 군대라고 비판했으며 최소한 세베르도네츠크라도 점령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루한스크주의 세르이 하이다의 친러 반군 수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를 만들기 위해 전투력의 대부분을 세베르도네츠크로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7일 서부 도네츠크주에 대한 지상 공습을 이어나갔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아버디브카 동쪽 슬로반스크까지 가는 N20 고속도로 구간을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버디브카 동쪽 정착촌으로 진격을 시도하려 했지만 이곳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고 자포리자까지 가는 N1호 고속도로에 도달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부는 아조스탈 철강 공장에 있는 우크라이나군들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들였고 5월 16일 260명 이상의 부상자들을 후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포로가 된 러시아군을 서로 포로 교환 형식으로 협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크렘린은 이런 포로 교환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들은 나치즘으로 기소된 개인들과 포로 교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도 이런 것이 현재 러시아 내부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일부 친러 텔레그램과 러시아 동향을 살펴봤을 때 그들은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와 나치와 협상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협상을 하는 러시아 국방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철수 절차를 조직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비난하기도 했으며 조건을 내세운 협상 당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과격파들은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사살해한다고도 했죠. 대부분의 러시아 시민들이 아조스탈 철강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전멸시킬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러한 항복 소식이 전해오니 현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부전선 전역에서 공세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어선을 계속 보강하고 있고 포격만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에서 대규모 반격을 시도했다고나 하나 현재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의 점령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협박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엔노호다에서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의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두 명의 러시아군 장교를 사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교통인프라를 마비시키기 위해 오데사와 미콜라이우에 로켓과 공습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드니스터 강어기의 다리에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다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오데사와 루마니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즉 서방세계로부터 군수품이 오는 다리라는 것이죠. 2주 전에 미사일로 인해 타격을 입었는데 현재 2주 넘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이제 완전히 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도 이에 대응하여 미콜라이우에서 남서쪽 70km 정도 떨어진 해상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